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호연입니다. 발표드릴 내용은 청록수소라는 건데요. 청록수소 생산을 위한 방법은 이제 발표 내용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택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는 가스 솔리드 간의 반응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결국 고체 충매를 이용해서 메탄을 직접 분해 반응할 때 그 충매 자체의 활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리고 반응기를 설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키네틱 모델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뭐 수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세션도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요. 계속 수소에 대한 에너지원으로서의 강조되는 부분들은 저탄소를 지향을 하고 궁극적으로 2050년에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 수소라는 청정 에너지를 계속 확대하여 사용한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2050년까지 이제 인류의 생존을 목표로 배출되는 탄소가 진짜 제로가 되는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목표가 될 것 같고요. 수소에너지도 역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아까 언급했었던 것처럼 결국 재생전력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전의 기술들을 이용해서 그린수소 등을 생산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화석연료들을 이용해서 또 수소를 생산하고 있었던 기술들이 있었는데요. 앞서 유상래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블루수소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생산된 수소도 저탄소 수소가 되는 길로서 결국 수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청록수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수소는 무색 물질인데 자꾸 색깔을 넣어서 구분한다는 것 자체는 저도 썩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요새 그렇게들 많이 분리하고 있기에 청록수소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청록수소도 역시 화석연료를 저탄소를, 그러니까 탄소를 적게 발생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생산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수소를 생산하고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생산하는 게 이 회색 수소라고 불리우는 스팀 메탄 리포밍 기술입니다. 여기 보이는 기술이죠. 즉 메탄이랑 물을 반응시켜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 수로는 6개죠. 그리고 분자로는 3개를 꺼낼 수 있는 반응이 이 회색 수소 방식이고요. 그때 결과물로서 결국 CO2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CO2를 캡처를 통해서 시퀘스트레이션을 했을 때 이때를 블루수소라고 부릅니다. 지금 유럽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탄소 수소, 그 프리미엄 수소의 정의 서티파이에서도 블루수소 같은 경우에 최종적으로 CO2를 90% 이상 회수했을 때는 충분히 저탄소 수소로 불리는 기준에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수소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광적으로 수전해라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재생전력을 100% 이용을 했을 때 그린수소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청정한 수소가 생산이 되죠. 그 어디 사이에서가 이제 있는 게 청록수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즉 화석연료를 사용을 하지만 마치 그린수소처럼 발생하는 이 CO2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게 이 청록수소의 정의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주반응으로서는 통상 이제 하이드로카본을 직접 열분해를 하게 되면 카본과 수소로 분리되게 됩니다. 즉 이 주반응상에서는 CO2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저기 그 계질 반응보다는 훨씬 더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다라는 게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없다라고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결국 이것도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공급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 에너지의 공급을 하는 과정을 연소와 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열전달을 하게 된다면 그때 발생하는 CO2 발생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현재의 기술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이 기술이 성숙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제 새싹 기술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촉매를 접근하는 방식도 있고 촉매를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열화학적으로 깨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 온도는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메탄의 직접 분해 온도인 약 1000도씨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플라즈마 기술이 이런 촉매를 사용하지 않은 열화학적으로 메탄을 분해하는 반응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위금속으로서 니켈이나 철 등을 이용해서 대략 800도씨 미만의 온도에서 분해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CO2 배출에 대해서는 열 공급 방식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지는데요. 뒤쪽에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저탄소 수소를 프리미엄 수소라고 부르면서 그 인증 체계를 서티파이라는 걸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스레쉬홀드가 되는 것이 유럽 기준으로 SMR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했을 때 발생하는 양의 CO2 발생량에
그러니까 전과정 개념입니다. 단순히 오퍼레이션만 했을 때는 이만큼이 발생하지만 SMR을 하기 위해서 메탄을 결국 채굴해서 이송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퓨지티브 에미션까지 다 포함된 게 이 정도 양인데요. 이 양의 60%를 줄였을 때 그 기준을 지금 서티파이에서 인정하는 저탄소 수소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중에 생기는 CO2를 90% 가까이 회수한 블루수소 같은 경우는 서티파이에 의해서 저탄소 수소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메탄을 직접 깨는 방식에 대해서는 역시 오퍼레이션하는 방식에 따라서 발생하는 CO2량이 지금은 평가 대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서티파이 기준에 의해서도 상당히 근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한 공정 설계 기술과 총매화적 기술을 통해서 저탄소 수소를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영역에 근접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외 기술들이 있고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또 관련한 기술에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것들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뉴스를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 모놀리스인데요. DOE에서 다소 챌린징한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르파이 프로그램에서 이 연구를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 수소 생산량 기준으로는 청목수소 계열 중에서 가장 빨리 스케일업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기술 역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90년대 말에 이미 저기 있었던 그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C1을 이용해서 C2나 C3를 합성하는 기술들을 사실은 약간 변수를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 원래 카본이랑 수소도 같이 생겼는데 보다 카본과 수소가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이 그 플라즈마 코어 자체를 좀 튜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일 대략 10톤 이상 규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플랜트 기술을 이미 확보를 했고요. 근데 다만 플라즈마를 쓴다는 것 자체가 가장 고품질의 에너지원인 전기를 직접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수소 생산 효율이라고 저희가 수소 생산 공정에서 많이 계산을 하는데요. 인간에는 총 에너지 대비 발생한 수소에 대한 에너지의 비를 가지고 수소 생산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전통적인 SMR 같은 경우는 이 효율이 75% 이상을 통상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알칼라인 계열 수소에도 역시 비슷한 수준의 그 수소 생산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직접 분해 반응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휘필티만큼 들어간다라고 계산을 해보면은 이론적으로는 60% 이상을 넘기가 힘들 것 같고요. 환경공정으로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수소 생산 효율 자체는 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재생전력이 이 정도의 플라즈마를 운용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기실 녹색 수소를 생산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연구그룹에서는 호주에 있는 지금 헤이저라는 회사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매를 이용해서 메탄을 직접 분해하는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상용공정을 위한 파일럿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는 기존의 에틸렌을 이용해서 카본 나노튜브를 만들던 공정을 응용을 해서 이 총매를 호주에는 이제 저가에 미분화에 되어 있는 철광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정제 없이 그냥 총매 물질로 그대로 사용하고 천연가스를 일정 온도에서 열분해 시켜가지고 카본 물질과 그다음 수소를 생산하는 유동적 형태의 반응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C0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투자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이제 그 UC 산타바바라의 맥팔렌드 교수팀이 이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명일 교수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생기현에서도 관련 기술 연구를 하고 있어서 국내에도 이미 관련 연구가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몰튼 메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 유동층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몰튼 메탈을 총매로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 반응 온도가 1000도씨를 넘는다는 게 아마 공정 설계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경쟁을 펼치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거라고 앞으로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이 절대적인 그 답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특색에 따라서 아마 사용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록수소라고 말씀드리면서 수소도 생산되지만 아까 그 반응 자체에서 보시면은 카본이 당연히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카본이 생산될 수 있는데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이때 생기는 카본, 즉 이 껌땡이 마저도 혹시 좋은 게 나온다면은 이거는 양수겹장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자동차 같이 수송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기차가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때 거기에 음극재를 이제 양극재로 사용되는 물질 중에서 탄소 소재가 대략 5에서 10% 정도 그 배터리 전체의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충분히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고결성성 탄소 소재가 대량 생산이 된다면 이 기술을 통해서 수소와 탄소 소재를 동시에 생산해서 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유동층을 기반으로 한 반응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본 연구에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충매로서 니켈 기반 충매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니켈 기반 충매를 이용을 해서 TGA라는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열 중량 분자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그 메탄이 분해되면서 충매 위에 카본이 생기는 그 무게의 변화량을 감지를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반응 속도를 연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금 접근이 가능한데요. 통상적으로는 반응의 메커니즘을 고려해서 반응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스틱한 방식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우로라고 흔히 부르는 엠피리컬한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관련한 분석 데이터라든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충분히 된다면은 당연히 메커니스틱 모델을 써서 접근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파라미터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의미를 통해서 충매 설계에 대한 어떤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요 반응 변수로서 어떤 부분을 컨트롤했을 때 반응 속도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겠다라는 부분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충분하다면 항상 메커니스틱한 어프로치를 취하는 쪽이 이득은 좀 더 많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이 모델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키네틱 모델을 통해서 반응 시스템과 반응기 자체의 설계를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온도, 그 다음 운전 조건의 범위에 있다면은 엠피리컬한 코릴레이션으로 완성되는 파워로 기반의 엠피리컬 키네틱 모델 자체도 그 목적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는 실험이 계속 진행 중이고 후부분에 있는 촉매를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는 일단은 파워로에 의거한 엠피리컬한 키네틱 모델 개발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예측하시겠지만 반응물 자체가 메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응 식이 이런 형태로 이미 기존 선행 문헌들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메탄에 대한 애차 반응으로 파워로를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저희가 몇 차례 지금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수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결국 메탄이 깨져서 수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돼도 충분히 반응 속도가 다 대표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그냥 수학적으로 가장 피팅이 잘 되는 모델을 맞춰보려고 이 수소의 분압 효과에 대한 먼저 고려하는 형태로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10mg 정도의 충매를 써가지고 500에서 650도씨 범위 그리고 메탄의 분압을 조절하는 방식으로서 제가 실험 세트를 수행을 하였고요. 이게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즉 그 기체와 고체의 인터페이스 상에서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고체 표면에 카본이 계속 부착되는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활성점 자체가 사라질 수거나 혹은 덮여버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장시간 반응에서는 디액티베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일단은 첫 단계 연구로서 저희는 인트린식한 액티비티를 먼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직선성을 보여주는 일정하게 카본량이 늘어나는 구간만 기준으로 해서 먼저 인트린식 액티비티를 표현하기 위한 레이디 퀘션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반응식 자체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CSTR 개념에서 볼륨 대신에 충매의 무게를 치워내려서 이렇게 식을 익스펜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우 당연한 양론을 구성을 해가지고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수행을 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들이 나와서 두 가지 충매에 대한 실험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각각의 이 반응 모델에 따라서 커브 피팅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수소의 분압 효과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저기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결과에서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수소에 대한 분압 부분을 이 레이디케이션에 반영한 것이 커브 피팅 결과가 이 첫 번째 충매에 있어서도 더 좋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충매는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해서 최근에 굉장히 좋은 성능이 나와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수소에 대한 분압을 고려했을 때 좀 더 이게 피팅이 잘 됐다는 것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기존 분화들 중에서 그 많이 실험이 그래도 잘 디파인이 되어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봤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 메탄의 분압만을 가지고 보통은 이제 파워로를 작성을 해서 이렇게 그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했던 결과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다만 수소를 반영해야 할 것 같다라는 그 단초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메커니스틱한 어프로치를 했을 때 보면은 결국 통상 많이 쓰고 있는 랭미어 어드섭션 시어리에 기반한 그 모델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국 랭미어 어드섭션 시어리를 쓴다는 것 자체가 발생하는 혹은 공급되는 가스 종의 경쟁 흡착 같은 거를 염두에 두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표면에서의 표면 농도에 따라서 부반응 혹은 역반응까지 다 고려된 부분들이 그 식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에피리컬한 식에서도 수소 분압에 대한 효과가 반영된 게 지금 경험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줬던 게 그 관련이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좀 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 보여드렸던 파워로를 기반으로 해서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카네틱 모델에 대한 연구를 일단 가장 첫 단계죠. 초입 단계에서 지금 수행을 해봤었고요. 활성화 에너지의 오더를 봤을 때는 비슷한데 지금까지 나와 있었던 다른 연구 내용보다는 활성화 에너지가 약간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인트리직한 그 액티비티만 비교해봐도 저희가 개발한 촉매가 물론 디액티비제이션이 일어나는 상황까지도 고려해야겠지만 초기 활성화에서만큼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보이는 게 실험적으로도 확인이 돼서 그 이유로서 활성화 에너지가 조금 더 낮은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촉매 표면에서 그리고 인터페이스에서 어떻게 카본이 성장하는지를 지금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카본 그로스 메커니즘을 설명할 때 팁 그로스 형태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결국 서포트하고 이 메탈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카본이 생기는 과정이 재밌게도 메탄 분자가 그 표면에 디소시에이티브 어드섭션을 하면서 그 촉매의 메탈 표면에, 그러니까 활성점의 표면에 카본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표면에서 올라간 카본이 메탈 안쪽으로 디퓨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게 메탈과 서포트의 인터페이스에서 계속 뭉치게 되면서 결국 팁크로스라는 게 그 활성점을 뜯어내서 들어올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 전체적으로 디액티베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결국 표면에서의 물질 전달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DFT를 동원해서 지금 저희가 스터디를 일부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은 메커니스틱한 모델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액티베이션이 사실은 향후 키네틱 연구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촉매 무게 대비 대략 40배 가까이 카본이 생겼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굉장히 빠른 활성을 보여주다가 대략 한 20여 분이 경과되면서부터 급격하게 속도가 떨어지게 되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활성점 자체가 변이되는 상황 때문에 전체적인 오버럴 액티비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정량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그러면은 누적된 총 카본 양에 의한 함수로 혹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일차적으로 해봤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지금은 약간 의문이 더 드는 게 수소에 대한 거를 좀 분압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소가 당연히 늘어났을 때는 메탄의 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 속도가 떨어지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게 디액티베이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간 이후에 수소가 애초에 분압이 굉장히 낮은 결국 그러니까 반응의 결과물로서만 수소가 존재할 때에는 이렇게 반응 속도가 세츄레이션 되는 상황이 오는데 수소가 일부 들어가서 더 이제 기존보다도 더 수소가 많은 환경에서는 디액티베이션이 오는 시점이 더 늦어진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총 카본 디파짓 양도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디액티베이션이 현재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뭔가 다른 역할이 있는 걸로 보여서 혹시 디액티베이션 펑션 역시도 단순하게 카본 디포짓 양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서 성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를 드릴 기회가 있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이나 코멘트 주신 분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접 열분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이제 카본이 침착된 형태인데요. 아까 중간에 발표 중에 그 탄소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쪽 테마 쪽에서는 그 탄소를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어떤 전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반응기에 대한 어떤 컨피규레이션을 보여드리면 더 도움이 될 텐데요. 편의상 이런 형태의 뭐 유동층 반응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초기에 촉매만 만약에 이동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은 촉매 자체는 세라믹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습니다. 근데 표면에 카본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말 그대로 솜사탕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입자 자체의 밀도는 가벼워집니다. 물론 그렇게 커지면서 또 애그리게이션이 돼서 무거워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상용 CNT를 합성하는 과정이 에슬랜드를 이용해서 철충배를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이라 이제 저희도 컨셉이 같은데요. 결국 가벼워진 상태에 카본 입자들이 부양해서 이걸 오버플로우 형태로 꺼내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 반응 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체로 배치맨으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운전을 해서 내부의 압력 프로파일이 달라져서 어느 정도 카본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클로 이제 반응을 멈추고 카본을 회수한 다음에 다시 반응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형태로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정 설계와 어떤 에피션치에 대한 영역이라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촉매 표면에 그 탄소가 침착되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럼 그 분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 있으신가? 촉매에서의 카본 분리를 네, 지금 이제 연구하신 네. 테마에서 봤을 때 예, 탄소 분리, 촉매와 탄소 분리 전략이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거는 촉매를 지금 니켈로 쓴 것도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극 촉매로 쓰려고 했을 때 내부에 가장 조심해야 할 인퓨리티 중에 하나가 철입니다. 기존에 에슬렌을 만들 때 철촉매를 많이 쓰게 됐었는데요. 철촉매를 쓰게 되면은 뭐 20ppm 정도만 남아있어도 전극 소재를 쓸 수가 없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촉매 표면에 카본이 20배 내지는 40배가 자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퍼센트로 보면은 그 전체 무게 대비 촉매는 뭐 2%나 3%가 남아있는 거고 그 안에 총 그 저기 메탈 입자의 약은 이제 0.6%나 0.3%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량의 카본이 성장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내부의 촉매 성분이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인퓨리티가 되어버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양이 적으면은 예를 들면 그 저기가 리칭을 하는 방식 등으로 해서 포스트 프로세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의 생산성 개념에서도 촉매의 인퓨리티가 좋아서 카본을 많이 만들어줘야 하고요. 그걸 포스트 프로세싱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카본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신지요? 네, 없으시면 일단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주신 김호연 박사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